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핏셋 상업 판단 영역의 강의를 맡은 전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OT 시간에 상업 판단 유형 10개 쭉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유형 10가지 중에서 좀 간략한 문제, 맛보기 강의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이게 지금 무슨 유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쭉 보니까 제시문이 설명문으로 줄글이 쭉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제시문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제시문형 같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와가지고 또 읽다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선지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영부영 갑니다. OT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시문형이나 법조문형 같은 문제들은요, 2분이 아니라 1분 30초 내외로 풀어야 거기서 아낀 시간을 가지고 연산추론형이나 퍼즐형 문제의 시간을 좀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시문형과 법조문형에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저는 선지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자, 이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일단은 발문을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발문입니다.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가볼게요. 자, 땡땡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 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선지를 읽어도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어차피 선지에서 있는 내용 가지고 제시문에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저는요, 선지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를 찾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상황에 맞게 찾아야 선지에서도 그 관련된 내용을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뭐뭐에 대해서 뭐 미사여구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를 찾으셔야 제시문에서 어떤 파트로 내가 돌아가서 찾아야 될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땡땡부 장관이 일단은 요구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 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제가 통합 권고안이라는 부분을 한번 지문에서 찾아가 볼게요. 제시문에서. 자, 여기 딱 보니까 땡땡부 장관은 하고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권고안에 대하여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땡땡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 군, 구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 땡땡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땡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1번에 해당되는 제시문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맞아요. 땡땡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일단. 그럼 1번부터 일단 맞는 정답이 나와가지고 2번, 3번, 4번, 5번은 사실 시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1번 선지가 맞는 게 확신이 들면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도 한 번씩 보셔야 되겠죠? 물론 저는 1번이 맞는 것이 확신이 들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2번부터 5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 건의서는 시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땡땡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통합 건의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자, 일단 통합 건의서 여기도 지금 눈에 보여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땡땡땡 하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통합 건의서는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 통합을 건의할 때 여기도 일단 내용이 있어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또는 도지사를 뭐 해야 한다? 경유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관련된 제시문을 찾았네요. 자, 여기가 바로 이번에 관련된 제시문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시 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지에는 지금 경유하지 않고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찾으셨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잘만 따라오세요. 자, 3번. 주민 투표권자 그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땡땡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자, 일단 주민 200명의 연서, 주민 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 뭐 그럼 일단 투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딱 보니까 눈에 있어요, 지금.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10만 명이잖아요. 자, 10만 명. 50분의 1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200명이 아니라 몇 명? 2,000명입니다. 그래서 3번은 주민 200명의 연서가 아니라 2,000명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땡땡부 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했으니까 주어가. 자, 통합 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하고 바로 나와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땡땡부 장관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땡땡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바꾸셔야 되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마지막 5번까지 가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땡땡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2번 선지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땡땡위원회에 건의할 때, 자, 여기 발굴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뭐 통합을 위원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투표권자 뭐 블라블라 아까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 통합을 건의할 때 그 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라고 나왔죠. 여기 5번의 선지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네요. 자,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시문 유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는 제시문 한번 쭉 보시고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주어와 수로를 찾아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원래는요, 이게 1번 선지가 한 이쯤, 2번 선지 내용이 이쯤, 3번 선지 내용이 순서대로 좀 나와져 있는 형태가 강했어요. 5급 피세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이번에 7급 피셋부터는 좀 1번이라고 해서 맨 위에 나와져 있거나 2번이라고 뭐 중간, 뭐 5번이라고 맨 끝에 나와져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벗어난 경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에서 주어와 수로를 찾아서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을 딱 픽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받은 밭에 총 맞이기 쓰는 이라고 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제시문형이에요. 제시문형인데 이 밭의 총 맞이기 수를 우리가 지금 그 지문을 통해서 추론해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시문형 중에서도 분석 추론형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일단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받은 밭의 총 맞이기 수를 구해야 되니까요. 일단 상황을 한번 먼저 볼게요. 물론 여기 앞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을 먼저 알아야 계산을 빨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제주 갑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이래요. 일단 그 다음에 이중 딸 한 명은 양녀이고 세 명은 친자녀래요. 그럼 뭔가 양녀와 친자녀에 관련된 차별이 있을 거라는 상황이 보여요. 그 다음에 갑이 별급한 재산은, 별급은 말 그대로 별도 지급이겠죠. 먼저 미리 준 거겠죠.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한 명에게 받 20마지기. 그 다음 두 딸 뭐 볼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봐야 될 건 과거에 급제한 아들만 중요한 거니까. 자, 화훼 대상 재산은 받 100마지기이며 화해는 뭐 경국대전 뭐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또 나왔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뭐를?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며 그 다음에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의 얼만큼? 한 사람 몫에 5분의 4를 받았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시문에서 내가 필요한 건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얼만큼 받았는지 그거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일단 뭐 일반적인 분재였다. 분재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걸 분재라고 하는데 별급은 분재하기 이전에 미리 별도로 지급한 거.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를 화훼라고 했다. 아까 화훼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제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제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첫 번째 아들한테 얼마, 두 번째 딸한테 얼마 이렇게 미리 나눠준 건 별급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분하지 못한 그런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산을 나눠서 가지는 게 바로 화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재에는 별급과 그 다음에 화해가 둘 다 포함됐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별급은 뭐 제주 생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분재였으며 딱 나왔으니까 별급도 분재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은 분재에는 뭐하고 별급과 그 다음에 화해를 더한 값이 바로 분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고 어디서 이제 뽑아가야 되냐면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의 몫에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양자녀하고 친자녀하고 차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밑에 보니까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양자녀에게 차별을 둔 건 밑에 보니까 한 사람 받은 몫에 5분의 4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식으로 제가 하나로 표현을 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 추론 문제 유형 중에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정식 나왔을 때 미지수를 뭘로 정할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미지수를 뭘로 둘지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쉬워져요. 진짜 빨리 풀어드릴게요. 자, 저는요 일단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한 사람 몫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몫을요 X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사람 몫을 X로 세팅했으니까 자, 세 번째 과정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분재 대상자가 아들 두 명, 딸 두 명인데요. 그 중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을 더 분재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5분의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 한 명은 아무것도 없어. 제사 안 모셨어. 그 다음에 친딸 한 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딸 한 명이 양녀라고 했으니까 양녀는 한 사람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4x 이렇게 바로 써보실 수 있겠죠. 엄청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다 계산 끝났어요. 이게 바로 얼마래요? 총 화훼 대상이 밭 100마지기이며 라고 했어요. 100마지기. 끝!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데요, 이거. 그죠? 자,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계산해보시면 얘 2x 나오죠? 4x니까 4x는 100 해주면 이 정도 계산은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25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몫이 얼마가 나왔어요? 2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요. 5분의 6x 해야 되잖아요. 5분의 6x 해야 되니까 자, 그럼 25 곱하기 네 번째 가정 해볼게요. 25 곱하기 5분의 6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화훼입니다. 자, 거기다가 별급 받은 게 아까 있었죠? 별급 20마지기 줬잖아요. 20마지기.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30에다 20 더해주니까 얼마? 총 50마지기를 분재를 받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 추론 문제 유형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 중에서 뭐를 미지수 X로 둬야 될지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쉽고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어떤 문제 유형인지 한번 감 오시나요? 맞춰보세요.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제시문형이랑 법조문형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시문하고 법조문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내용. 이 제시문이 제시문형은 그냥 그대로 설명문이 그대로 쭉 하고 줄글이 나와져 있어요. 하지만 법조문형은 말 그대로 법령, 제 몇 조, 몇 항, 뭐 각 뭐 이런 식으로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법조문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그럼 일단 법조문 유형은 법령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자, 얘는 우리가 선지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 게 있어요. 제 땡땡조 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땡땡땡 취하지 못한다. 자, 다음 이런 거 중요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각호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을의 우편물은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불법 검열, 갑하고 불법 검열이 가장 포인트인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법 검열에 관련된 내용 한번 법령에서 찾아볼게요. 자, 딱 보니까 지금 여기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1번 내용 틀렸습니다. 찾으셨죠? 자, 두 번째로 바로 가볼게요. 갑이 을과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아까 지금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갑하고 을이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들어갔대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불법 검열에 의해서 땡땡땡이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타인 상호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갑이 을과 정책 용역을 수용을 했는데 을과의 대화를 녹음했대. 그럼 갑도 거기 녹음한 거 대화에 내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1번과 2번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쪽에 조금 나와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쭉 봤을 때 벌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아까 한 줄 체크하고 갔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자, 4번. 이동통신사업자 갑이 을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동통신사업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동통신사업자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자, 여기.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갑이 을과 병 사이에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자, 얘는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법조문 형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선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문으로 찾아가지고 잘 정리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법조문 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법조문 형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건 각각 10가지 유형 중에서 조금 쉬운 맛보기 문제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다 드실 정도의 문제일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의도한 거기도 하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거 막 어려운 거 뭔 소리도 모르겠는데 뭔 소린지도 너는 개는 짖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도 없고 뭐 할 흥미도 안 생기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저랑 수업하시면 제 1회 컨셉은 정말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나 포기하고 싶다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제가 여러분들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갈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서부터 E까지의 요건과 상황에 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지금 민법 땡땡조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얘도 뭡니까? 법조문형이에요. 법조문형인데 그 규정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 적용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 상황으로 먼저 가시면 좋아요. 자, 갑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서 을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갑부터 쭉 나오네요. 자,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 을을 친 것 뭐 쭉 나와져 있는데 이거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A에서부터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갑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면 각각 A에서부터 E까지의 그런 상황이 가에서 막까지 내용, A에서부터 E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가에서 막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짝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일단 가는요.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 을을 친 것. 그럼 A에서부터 E까지 내용.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 을을 쳤어요. 그러면 피해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 을을 쳤어요. 행위가 있죠. 가해 행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는 B로. 자, 일단 첫 번째 가에 해당하는 건 B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요. 갑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대. 그럼 뭔가 위법 행위가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나는 보니까 가해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럼 얘는 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C가 되겠죠. 자, 나는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갑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얘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란 가해가 불법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뭐 심리 상태이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갑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다 같은 경우에는 A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는 A. 자, 그 다음에 라까지 한번 가보고 설명 더 할게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이 부상을 입었대요. 자, 그럼 부상을 입었으니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네요. 라는 바로 간단하게 D인 거 알 수 있겠죠. 라는 D. 이렇게. 자, 막까지. 갑의 차량이 보행자 을을 치지 않았다면 을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날 치지 않았으면, 보호자를 치지 않았으면 그런 손해를 안 입었을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 만은요. 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부터 이렇게 막까지의 그런 상황을 이 법령의 A, B, C, D, E 요건과 매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서부터 E까지 요건과 그 상황 가에서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 이 중에서 맞는 거 뭐 있죠? 딱 보이는데요, 지금. B, 가. 정답 2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2번.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법조문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라는 거 요 문제 풀어보시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수업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입니다. 자, 드디어 법조문형을 지나서 뭔가 법조문형, 뭔가 제시문형 같기도 한데 뭔가 이 문제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지문이 똑같은데 얘는 지금 답이 42명 뭔가 계산해서 추론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요 문제는요. 연산 추론형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주어진 식에 숫자를 대입을 해서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연산 추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내가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 하려 그러면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 지방 자치단체 위원수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상황을 이제 가보실게요. 갑, 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 B, 그 다음에 을, 도가 관할하는 C, 그 다음에 병, 도가 관할하는 D 이렇게 있대요. 아, 그럼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가시면 돼요.
통합 대상 지방 자치 단체 수는 여기 앞에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내용이 통합 대상 지방 자치 단체 수는 몇 개? A, B, 그다음에 C, D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지방 자치 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대상 지방 자치 단체 수는 몇 개?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 대상 지방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갑도, 그 다음에 을도, 그 다음에 병도 몇 개입니까? 끝났네요. 몇 개? 세 개.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계산해 주시면 관계 지방, 자, 관계 지방 자치단체 위원수는요? 계산해보시면 얼마예요? 4 곱하기 6, 10 일단 쓸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4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1 더했네요. 자, 1 더하고 나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수로 나누라고 했어요. 자, 관계 지방자치단체수는요?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자, A, B, 그 다음에 C, D, 그리고 갑, 을, 그 다음에 병까지 있기 때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는 7개라고 보실 수 있겠죠, 7개. 자, 그래서 얘를 7로 나누셔야 돼요. 자, 7로 나누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한 4.4몇 정도 나올 텐데요. 자, 그러면 뭔가 얘를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할 것인지 뭐 반올림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보니까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한 4.45 정도 나올 테니까 자, 대략 한 4 몇이 나올 거예요. 땡땡땡땡. 그러면 올림해 보시면 얼마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가 될 겁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5명. 자,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위원수의 관계지방자치단체수를 곱한 값이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정답은 5 곱하기 7. 그럼 얼마입니까? 35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산 추론형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연산 추론형 중에서도 대입하고 비교하는 대입 비교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각각 뭘 대입하고 뭘 비교할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제시문에서.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내야 될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예약할 펜션을 일단 내가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쭉 보니까 갑은 워크숍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워크숍 비용은 왕복 교통비하고 숙박요금. 자, 여기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복 교통비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왕복 교통비 하면 편도 거리만 보통 나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 주의한다? 편도 거리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편도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자, 펜션까지의 거리가 100km야. 그러면 내가 펜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왕복 교통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선지에 이렇게 표가 나와져 있으면 거리가 딱 100이다. 그러면 100 가지고 계산을 그냥 해버려요.
그런 부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통비 계산할 때는 왕복 거리인 건지 편도 거리가 얼마인 건지를 구분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왕복 교통비인 거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워크숍 비용은 왕복 교통비에다가 숙박 요금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A 펜션, B 펜션, C 펜션 각각 뭐가 다 달라요. 숙박비가 다르고, 숙박비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숙박할 수 있는 인원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뭔가 숙박 요금이 나오면 추가금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문제 유형들을 쭉 풀다 보면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제가 뭐가 꼭 나올 겁니다 하면 그게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A펜션, B펜션, C펜션이 나와져 있는데 딱 보세요. 숙박 기준 인원이 달라요. 4명, 6명, 8명이야. 그러면 숙박 기준 인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추가 요금 얼마 내야 될지까지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A펜션, 그 다음에 B펜션, C펜션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왕복. 이 정도만 쓸게요. 왕복 교통, 그 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두 개 볼게요. 자, 그럼 A펜션은 일단 펜션까지의 거리가 100km야. 그럼 왕복은 200km잖아요. 근데 거리 10km당 1,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100km 얼마예요? 15,000원이잖아요. 자, 그럼 왕복 교통비는 얼마입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 자, 거기다가 1박당 4명의 숙박 요금이 10만원인데 숙박 인원이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박 기준 얼마래요, 다? 1박 기준 10,000원이래요. 추가비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럼 10만원에다가 총 8명이라고 했으니까 숙박비는 10만원, 거기다가 4명 추가금에서 만 단위는 생략시킬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B펜션으로 가볼게요. B펜션은 펜션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이래요? 150km래요. 그럼 총 왕복이 얼마입니까? 300km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10km당 1,500원이라고 했으니까 4.5만원이에요. 그리고 숙박요금이 15만원. 15만원에 2명 추가요금 있으니까 2만원. 마지막 C펜션은 왕복 거리가, 어이구야, 멀다. 400km네요. 자, 400km니까 얘는 왕복 교통비가 비싸네요, 얘는. 6만원. 자, 그리고 얘는 숙박 기준 인원이 8명이니까 숙박 요금에 추가금은 없어요. 그냥 12만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여러분들이 이걸 A하고 B하고 C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17만원. 그 다음에 B는 21만 5천원. 그 다음에 C는 18만원이 되겠네요, 요금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워크숍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A, B, C 중에서 최소 비용이 얼마예요? 딱 봐도 A펜션이네요. 그럼 A펜션 17만원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을 가지고 응용으로 낼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왕복 교통비를 최소화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리가 가장 뭐 가까운 곳, 혹은 뭐 최소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유형 6번이 끝났습니다. 자, 유형 7번 가실게요. 다음 글과 땡땡시 지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거 그림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 하나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 여기 표시해도 돼 있어야 되는데 나가 여기 점 하나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나가 여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과 이제 뭐 땡땡시 지도 봤을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래요. 모두 고른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 개의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건 딱 뭐겠어요? 딱 봐도. 그렇죠. 퍼즐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제시문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하셔서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자, 땡땡시는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뭐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문자를 즉시 발송하고 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뽑아서 갈게. X등급의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게 X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 km? 1km. 그 다음에 Y등급 지진인 경우에는 Y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 km? 2km 이내에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물자를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수신 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 발생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누가 수신 차단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나와져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A가 수신 차단을 했을까? B가 했을까? C가 했을까? 이런 걸 따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26일 14시 정각 어느 지점, 가 지점에서 Y등급 제가 그러면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가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Y등급이니까 Y등급은 반경 2km 이내에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가에서 반경 2km에 있는 건 A도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고 E도 있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가 지점에서 뭐가 일어났대요? 지진이 Y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여기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하고 B하고 일단 E가 있어요. 그걸 써놓으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A에서부터 E까지 중에서 두 명만 지진 발생 문자를 받았다. 그럼 일단 가에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A랑 B하고 E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두 명만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유,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될 정보가 뭡니까? 이 A, B, E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수신 차단했단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중 한 명이 뭐 했다? 수신 차단했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수신 차단했다. 자, 그 다음에 5분 후 나 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어요. 자, 3번. 나 지점에서 X등급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C하고 D가 문자를 받았대요. C하고 D 일단은 받았어요. 자, 다시 5분 후 나 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 지점에서 정서 쪽이니까 여기가 나예요, 지금. 그러면 정서 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그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대요. 자, 그러면 4번 여기다 쓸게요. 나에서 정서 쪽 2km 그 지점에서 발생했을 때 뭐가 발생했대요? Y등급이 발생했대요, 지진이. Y등급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서 Y등급 발생했으면 반경 몇 킬로? 그렇지. 반경 2킬로니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번엔 세모로 표시해볼게요. B하고 그 다음에 E 이렇게겠네요. 지금 반경 2킬로면. 자, 그럼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B하고 E.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땡땡만 지진 발생 문자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 B하고 E니까 B, E가 답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모두 고르래? 해?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뭐 있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 B, E 중에 한 명이 수신 차단을 했대. 그러면 A가 수신 차단을 했는지 B가 수신 차단을 했는지 E가 수신 차단했는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지문에서 찾아봤나?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A가 차단했을 때, B가 차단했을 때, E가 차단했을 때의 경우를 각각 다 따지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이거. 자, 가볼게요. 만약에 A가
문자를 차단했다고 쳐봐. 그럼 A가 문자를 차단했으면 여기서 B하고 E 두 명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B, E는 수신 차단 안 한 거니까 A가 차단했을 때는 B, E가 문자를 받았을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A, B, E 중에서 B가 수신 차단을 했대. 그럼 B가 수신 차단을 했으면 E만 문자를 받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B, E 중에서 만약에 E가 수신 차단을 한 겁니다. 그럼 E가 수신 차단을 하면 이 중에서 뭐만? 그렇죠. B만 받겠죠. 아, 그러면 지금 나 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서 Y등급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누가 수신 차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B, E가 받을 수도 있고 E가 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일단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니까 정답 바로 여러분들 4번으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퍼즐형 문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물론 조금 어려워요. 그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쉽지 않아요. 좀 이 퍼즐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도가 올라오시려고 하면 앞에 제시문형과 그 다음에 법조문형, 그 다음에 연산추론형 문제들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퍼즐형 문제까지 어느 정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퍼즐형 문제에서 내용 정리하는 방법도 제가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여러분들 유형 10가지 중에서 이제 7번까지 했으니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글과 사무용품 배분 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11월 1일 현재 갑 기관의 직원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사무용품 배분 방법이니까 자, 갑 기관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돼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무용품의 개수가 몇 개래요? 1050개래요. 우리가 그거 뽑아서 가야 되고요. 배분 방법은 A는 1인당 1개, B는 2인당 1개, C는 4인당 1개, D는 8인당 1개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이 문제 진짜 쉬운데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일 때는 뭘 미지수로 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사무용품을 배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인원수를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인원수를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분하는 방법. A는 1인당 1개씩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씩 바로 세울게요. 그냥 인원수가 X명이니까 1인당 1개니까 X개. 그 다음에 B는 2인당 1개씩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개수 구하려고 그러면 인원수를 2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요, 4인당 1개씩 배분한대요. 그러면 얘는 명수를 뭘로 나눠야 되겠어요?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요, 8명당 1개씩 배분한다라고 했으니까 8분의 X. 자,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여러분들 사무용품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050개예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시죠? 자, 끝났어요. 자,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8분의 15 X는 1050이니까 여러분들 계산해보시면 정답은 X는 56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갑 기간의 직원 수는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어때요? 미지수를 뭘로 둘지. 아, 이게 자꾸 눌리네. 자,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갑 기간의 직원 수는 560명입니다. 560명. 이해되셨죠? 어떤 걸 미지수로 둘지 그것만 딱 세팅을 해놓으니까 식이 착착착해서 바로 풀리죠. 진짜 이건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의 승패 결과는 이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가위바위보 보 문제 유형에서는 제가 가진 그런 꿀팁 중에 지금 이 맛보기 강의에서는 아주 진짜 1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을 일단 해놔서
많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더 수업을 듣다 보면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전해드릴 그런 전수할 팁들이 많겠죠. 자, 가위바위보 문제는 중요한 게 비기는 것. 비기는 것을 잘 체크를 해야 돼. 비기는 걸 이긴다고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기는 거는 승패에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 그 가위바위보 규칙마다 다르거든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문에 뭐 비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혹은 같은 것을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하는데 같은 거를 안 내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깔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같은 거를 냈다 그러면 따질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조금 쉽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갑하고 뭐 을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같은 걸 내지 않는다라고 많이 내고요. 조금 꼬아놓게 내면 갑과 을이 뭐 몇 번은 같은 걸 내고 뭐 그런 식으로 더 이것저것 꼬아놓습니다.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럼 일단 가볼게요. 지금 문제 읽어볼게요. 갑과 을이 몇 회? 10회. 10회. 10회 실시한 가위바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자, 갑은 가위 6회, 바위 1회, 보 3회를 냈다. 그 다음에 을은 가위 4회, 바위 3회, 보 3회를 냈다. 갑과 을이 서로 같은 것을 낸 적은 10회 동안 아싸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럼 이건 쉬워지는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갑과 을 가위바위보 한 걸 다 따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이 일단 같은 걸 낸 적이 없대요. 같은 걸 낸 적이 없고 가위 6번, 그 다음에 가위 4번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위를 냈을 때 그럼 을은 가위 안 냈으니까 바위하고 보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승패가 결정이 나죠. 비기는 거 없는 거야, 지금. 비기는 것도 없어. 같은 걸 낸 적도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갑이 가위 낼 때, 그 다음에 을이 가위 낼 때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런 생각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갑이 만약에 가위를 냈을 때, 가위를 냈을 때, 을은요, 가위 못 내잖아요. 그럼 뭐, 그렇지. 바위 3회. 그 다음에 보 3회. 그럼 갑이 가위를 6번을 냈잖아요. 그럼 갑 기준으로 갈게요. 갑 기준으로. 그러면 갑이 가위를 6번을 낼 때 을이 바위 3번, 보 3번이잖아요. 그럼 갑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갑이 몇 번 이겨? 그치, 3번 이겨. 3승 3패입니다, 여러분. 끝!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을이 가위를 낼 때 기준으로 한번 가볼 거야. 자, 을이, 그러면 을이 가위를 네 번을 낼 때 그러면 갑이 몇 번 낼 수 있어요? 그렇지, 가위 빼고 바위 1회, 그 다음에 보 3회잖아요. 자,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을이 가위를 네 번을 냈는데 바위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보 내면 지는 거니까. 그럼 갑 기준이에요. 갑이 몇 회? 그렇지. 1승 3패가 되겠죠. 여러분들 가위바위보에서 갑 기준, 을 기준 쓴 다음에요. 마지막에 갑이 몇 승 몇 패인지 여기서도 갑이 몇 승 몇 패인지를 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중복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첫 번째 거에서는 갑 기준, 두 번째 거에서는 을이 몇 승 몇 패 해버리면 헷갈리니까요. 자, 갑 기준으로 도출해주는 게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더 해주면 끝이야. 자, 그러면 갑은 총 몇 승이에요? 그렇지. 4승. 4승 몇 패? 6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승 6패.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4번이네요. 4번. 퍼즐형 문제도 물론 제한된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내고 비교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각각 문제 유형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어쩌면 엄청 많이. 그래서 그 이 피셋 상황 판단은요.
어떤 분들은 아, 어차피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나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형이 10개나 있는데 이 유형 뭔지 모르면 파악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연습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험이 저는 피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제 한 시간에 달하고 있는데 끝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일단 많으셨고요. 마지막 거 한번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퍼즐형 문제 중에서 최소값, 최대값 문제 유형은요.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중학교, 고등학교 때 풀었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 유형은 x값을 두고 나서 그 x값이 될수 있는 게뭐3 이상, 6 이하다. 그러면 최소값은 3, 최대값은 6. 그 물어보는 게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에 따라서 답이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잘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퍼즐형 문제, 연산 추론형은 식으로 혹은 통계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통계는 아니겠지만 식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미지수를 잘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X로 둘지를 잘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져요. 이게 제가 지금 1번부터 9번 유형까지 쭉 풀어드렸는데요. 어디 가면 뭐 피셋 상황판단 강의 잘한다고 하더라. 근데 막 줄줄이 막 세워라 나와라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막쭉 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딱딱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고 가신다면 피셋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에요. 노력. 자, 그럼 일단 업무 역량은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자, 부문별 업무 역량 값을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그럼 일단 네모 박스에 있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부문별 업무 역량 값은요. 해당 업무 역량에 그 곱하기 4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진력이 110이면 거기다가 110에다가 4를 곱하니까 440에다가 해당 업무 역량의 노력의 3배를 곱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땡땡 당구장 표시돼 있고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자, 여러분들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0 또는 뭐예요? 자연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0 또는 자연수다. 자, 그러면 갑의 부문별 업무 역량의 재능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런데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갑은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분의 값보다 크게, 크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크게 만들고자 한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내가 지금 통합력에 해당하는 업무 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분의 값보다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통합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까 업무 역량 값 계산식을 보니까 업무 역량 재능 곱하기 4에다가 노력에다가 3배를 해줘서 더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일단 지금 업무 역량 값이 큰게 값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큰 거를 일단 찾아서 그큰 것보다 통합력이 더 커지면 된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뭐 해라? 일단 이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중에서 업무 역량 재능이 가장 큰게 추진력이잖아요. 그것만 비교하면 된다고. 왜?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이 최대가 될때 걸림돌이 뭐야? 추진력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비교해야 될 대상 일단 찾았어요. 자, 비교해야 될 대상 찾았으니까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추진력. 추진력의 업무 역량 값. 업무 역량 값은 110 곱하기 4고요. 그 다음에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은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4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그렇지. 노력을 더해줘야 돼요. 노력을. 맞아요. 노력을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노력을 선생님이 빵으로 만들어 볼게. 0으로. 0으로. 자, 그러면 통합력이 일단 추진력보다 커질라 그러면 얘는 지금 240에다가 노력을 더해야 되고, 440이니까 지금 얼마? 최소 노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노력이. 최소 얼마? 20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추진력은 그 값만 해도 440이에요. 맞습니까? 440인데 통합력은 240에다가 노력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노력 값이 최소 201은 돼야 440보다 커질 거 아닙니까? 되셨죠? 자, 그럼 노력이 최소 201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노력 총값이 201인 거야. 그럼 해당 업무 영역의 노력의 3배를 한게201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뭘? 그렇지. 통합력의 노력의 값을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3x가 얼마보다 201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 자, 그럼 201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위에다 올렸을게요. 따라서 x값이 얼마보다? 그렇지. 67보다. 됐습니까? 자, 6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은 67, 1번이 되시겠죠. 분명히 이 문제 유형 풀어주시는 강사분들, 뭐 교수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풀었어요. 그 비법은 여기서 내가 써야 될 거를 정리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비교해야 될 대상을 눈으로 보이게 써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눈으로 보이게 써놨고, 그 다음에 뭘 미지수로 둬야 될지,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가 부등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퍼즐형 문제 유형, 연산 추론형, 수학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뭘 미지수 x값으로 세울지.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적절하게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 훨씬 많이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유형 10가지 맛보기 문항들 수업이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첫 수업 시간이니까, 진짜 최대한 한도로, 내가 할수 있는 한도에서 쉽고, 그리고 간단하고, 조금 뭔가 줄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수업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까요? 자, 다음 수업에는요, 제가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하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그런 지식의 보따리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까지 준비한 과제들, 그리고 내가 목표를 잘 세우셔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피셋 뭐 상황 판단 영역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겠다, 혹은 어떤 유형에 대해서 지문 해석법을 잘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 세운 스케줄대로 잘 공부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